신명기 1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괄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괄호 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정답은 재판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문제 2번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보며 그 땅을 받게 될 거라고 지명된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보며 그 땅을 받게 될 거라고 지명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문제 3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일에 거주하는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정답은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일에 거주하는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에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 4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정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 5번 도피성 중 요단강 동쪽에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신명기 4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 중 요단강 동쪽에 세워진 곳은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문제 6번 신명기 몇 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나? 정답은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까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예.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7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인가? 정답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문제 8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문제 9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괄호를 다하고 괄호을 다하고 괄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문제 10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여호와 내 괄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괄호. 정답은 하나님의 성민 적은이라.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11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괄호과 괄호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정답은 강한 손 편팔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12번 문제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나오는가? 정답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1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괄호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괄호 백성이니라. 정답은 공이 목이 곧은 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14번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너희는 괄호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괄호 되었음이니라. 정답은 나그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문제 1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괄호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정답은 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문제 16번. 몇 년 끝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 객,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였는가? 정답은 3년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년 끝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해서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7번 문제. 신명기에서 11조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은 몇 장입니까? 14장입니다. 신명기에서 11조 규례를 다루고 있는 장은 14장입니다. 1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괄호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괄호자와 괄호자에게 내 괄호를 펼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19번 문제. 신명기 16장에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세 가지를 쓰시오. 첫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20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마땅히 과로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과로를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정답은 공이 땅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1번 문제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정답은 왕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22번 문제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과로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정답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23번 문제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인자를 잡아 보복자에게 넘겨 죽이게 한다. 신명기 1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쳤을 경우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인자를 잡아 보복자에게 넘겨 죽이게 한다. 24번 문제.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화평.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25번 문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칠 때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신명기 20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칠 때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과로 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정답은 신명기 23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대 후 자손입니다. 이거 문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네요. 3대 후입니다. 3대 후.
2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조상은 방랑하는 괄호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정답은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람 사람입니다. 28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애굽의 고백과 함께 경배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나오는가?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0절 말씀에 토지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애굽의 고백과 함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2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괄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정답은 신명기 2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움입니다. 보배로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30번 문제.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신명기 3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입니다. 율법을 낭독하여 매 7년 끝에 곧 연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번 문제.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율법책을 두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언약궤 곁입니다. 언약궤 곁. 신명기 3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라고 했습니다. 32번 문제.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입니다. 33번 문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누가 누구에게 한 축복의 내용인가? 이 말씀은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어깨, 자기 어깨 하면은 베냐민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나오면 베냐민입니다. 34번 문제. 모세가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입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모세가 장사된 곳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입니다. 3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세가 나이 120세에 죽었을 때 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0세에 죽었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신명기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